안녕하세요. 백남준 작가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 나의 백남준에 초대해 주신 국립현대미술관에 깊이 감사드리고 백남준 작가 연구자분들과 함께 발표와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백남준 작가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미술사에서 기억되고 있으며 TV 조각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미술작품 창작에 기여한 업적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캔버스가 아닌 TV 스크린에 전자로 생성된 왜곡된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새로움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다익성과 같은 기념비적인 TV 설치 작업은 이러한 명성을 입증합니다. 전자 이미지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시각예술의 발전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데 이견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백남준 작가가 음악가로서 예술에 대해서 성찰하고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측면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초기 작업부터 추구한 비결정성과 시간에 대한 관심을 다다의 저항과 연관지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의 전자 음악 실험에 근거해서 전자 이미지로 매체를 포용하고 소리와 이미지를 융합한 측면을 독일의 다다 작가인 라울 하우스만이 고안했던 옵토폰과의 연관성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남준은 음악의 존재론, 소리의 발생과 경험 방식, 결정되지 않은 시간성,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되고 공유되는 소리와 이미지 정보의 송신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액션 뮤직과 소리 콜라주 작업은 고전적인 음악과 연주라는 관습, 그리고 화음이라는 규범을 거부한 반음악의 저항이었습니다. 액션뮤직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인간의 몸과 악기와의 상호작용 혹은 사물을 사용한 우연적인 소리의 발생을 포용함으로써 전통음악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소리 콜라주 작업은 단선적인 시간을 거부하고 녹음된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간대를 중첩시키거나 전후의 소리를 전복시킵니다. 백남준은 소리 콜라주 작업으로 확장하여 전자 이미지를 조작하여 소리와 이미지가 융합된 전자 TV 정보를 매체로 활용했습니다. 한편 독일 다다 작가인 하우스만은 1922년에 소리와 이미지를 융합하려는 장치를 구상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본 발표는 백남준 작가가 음악에서의 네오다다를 주창하면서 전자 TV를 포용했던 혁신이 하우스만의 옵토폰 구상과 비교되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우스만의 옵토폰을 역사적인 선례로 돌아보기보다는 기술 인식론적인 층위에서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미디어 고고학적인 시각에서 백남준의 전자 TV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음악가로서 예술 활동을 시작했던 백남준의 초기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전 발표에서 임산 교수님과 바바라 런던 선생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좀 바이오그래피를 다루어 주셨지만은 간략하게 다시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려서 피아노를 배웠던 백남준은 무조음악 작곡을 시작했던 이건우의 사사를 받으면서 14살 정도였던 1947년에 이미 아르놀드 쉔베르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동경대학에서 1956년에 쉔베르크에 대한 연구로 미학 학사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음악과 철학 공부를 심화하기 위해서 1956년에 서독으로 유학을 떠나 뮌헨 대학에 등록하고 음악사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뮌헨 대학에서 박사과정 세미나를 수강하는 중에 12조 작곡을 전개한 볼프강 포트너의 사사를 받기 위해 뮌헨을 떠나서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포트너는 1957년에서 58년 2년간 백남준을 가르치면서 그의 관심사가 12조 음악을 포함하여 전통 음악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포트너는 백남준에게 쾰른에 위치한 서독 라디오 전자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포트너는 초청서에 백남준이 소음과 소리 구성의 문제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적었고 그의 관심이 파리의 피에르 쉐퍼와 미국의 존 케이지에 비견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백남준이 프라이부르크에서 완성했던 곡 중에는 9세기 한국시에 기반해서 물소리, 아기 옹알이 소리, 차이코프스키 곡의 부분들에서 모아서 만든 여러 소리를 합친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가 있었다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콜라주 원리는 이후 백남준의 작곡과 비디오 테이프를 포함한 작업의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다름슈타트에서 매년 개최되는 신음악을 위한 국제 여름학교는 젊은 작곡가들에게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백남준은 1957년에 칼 하인츠 슈토카우젠과 1958년에는 존 케이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두 작곡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음악, 소리, 시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습니다. 백남준이 1958년에 서독 라디오 전자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당시 슈토카우젠은 테이프에 녹음된 소리를 사용해서 작곡하면서 음악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서독 라디오 전자 스튜디오는 슈토카우젠을 포함한 젊은 작곡가들이 모이는 동시대 음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작곡가들의 원본을 구성하고 테이프에 녹음하는 소리 발생기를 사용해서 합성음을 만드는 기술적인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백남준은 1961년에 전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흥미를 가졌고 1963년까지 서독 라디오 전자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한편 백남준은 일본에서 음악비평가 구니하라 야케야마 그리고 그의 스승인 요시오 노무라야를 통해서 쉔베르크의 제자인 존 케이지에 대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8년 9월 다름슈타트에서 개최된 케이지의 음악회에서 그를 직접 만난 것은 음악과 작곡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름슈타트에서 케이지는 과정으로서의 작곡이라는 주제 아래 변화, 비결정성, 소통의 제목으로 세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케이지는 일찍이 1937년에 음악을 소리의 구성이라고 정의하고 작곡가를 소리를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악기가 미래 음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947년부터 선불교를 공부했던 그는 모든 것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와 소음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침묵이 소리의 부재라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전통 음악에 대한 도전, 그리고 우연과 비결정성에 대한 케이지의 관심은 백남준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백남준은 독일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전자음악을 실험하면서 음악을 시간 안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했고 음악의 존재론에 대해서 성찰했습니다. 한편 백남준은 1959년 5월 2일 다름슈타트의 신음악을 위한 국제 여름학교의 책임자인 볼프강 슈타네케에게 편지를 보내서 12조 매너리즘에 대한 엔탈테제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인 자신의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백남준은 이 작업을 반음악, 존 케이지에 대한 경애라 불리는 이라고 기술하면서 다다정신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음악으로 다다를 보완하기를 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3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의 1악장은 테이프 콜라주, 2악장에는 케이지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 변조된 피아노, 3악장에는 프랑스 문호의 글에서 인용된 글이 사용될 것이었고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곡은 1959년 국제여름학교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존 케이지에 바치는 경이 테이프 리코더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이라는 제목의 작법으로 전개되어서 그해 11월 13일에 뒤셀도프에 위치한 장피르 빌헬름의 갤러리 22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두 대의 변조 피아노와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포스터인데요. 백남준은 케이지의 경유를 포함해서 자신의 실험을 근본적으로 확장시켜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의 액션 뮤직을 시작하면서도 전자음악, 소리, 소음, 퍼포먼스를 자신의 작업에 포용하면서 관습적인 장르의 경계에 저항하는 후기의 작업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퍼포먼스 중에 백남준은 피아노를 밀어서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일종의 금기된 사물로 여겨서 피아노를 파괴하고 거칠게 다루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피아노의 피상적인 형태를 변형시키는 백남준의 노력은 파괴면서 동시에 구축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액션 뮤직에 연루된 파괴적인 퍼포먼스는 관중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오히려 전통 음악과 연주라고 하는 관습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공연에서 실행된 소리 지르기, 장난감, 돌이 가득한 양철 박스, 달걀, 깨어진 유리잔, 살아있는 암탉, 모터사이클 등이 사용된 과도한 행동 너머에는 철학적이고 음악적인 진지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5분간 진행된 퍼포먼스를 위한 배경음악으로 들려진 것은 클래식과 비음악적인 소리의 음원을 조합해서 만든 일종의 오디오 테이프 콜라주였습니다. 베토벤은 5번 교향곡, 독일 노래, 뉴스 공지, 전화로 들려오는 로또 공지, 장난감 자동차, 변조 피아노 등으로 녹음한 소리로 만든 콜라주로 당시 백남준이 선도하고 있던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에 80%를 테이프와 소리 구성에 매진하면서 음악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관중은 그의 파괴적인 퍼포먼스에 관심을 보였지만 백남준은 과도한 행동보다는 자신이 고심해서 만든 테이프 콜라주가 더 큰 인상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백남준의 액션 뮤직 개념은 이후 1961년 봄 쾰른에서 소개된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에서 보다 명확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음악회에서는 소리가 움직이고 관중은 앉아있다. 내가 말하는 액션 뮤직에서는 소리가 움직이고 관중은 내 공격을 맞는다. 20대의 방을 위한 교향곡에서는 소리가 움직이고 관중도 움직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방에서는 기계음, 직접 참여한 관객의 소리,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여러 종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작업의 스코어에는 각 방에서 구현될 소리, 시각, 역동적인 빛, 간헐적으로 열과 냄새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진정한 의미의 심포니, 즉 어원적인 의미에서 많은 것이 함께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형식과 공간의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백남준의 실험은 르네상스 전통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현의 관습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습적인 음악의 연주 방식에서 탈피한 액션 뮤직은 음악에서의 네오다더로 거론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근간으로 해서 백남준은 1963년 3월에 그의 첫 개인전인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부보탈의 팔라스 갤러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전시에서 제기된 전환을 다다와의 연관성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은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음악의 존재론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전자기술로 음악을 시각화했습니다. 변조된 피아노, 포노그래프 레코드 케밥, 랜덤 액세스와 같은 작업은 관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예측 불가한 소리를 만드는 경험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밟을 수도 있고요. 변조 피아노의 건반은 램프, 사이렌, 환풍기, 라디오, 필름 프로젝터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로 작동하기도 했고 관객이 자유롭게 피아노로 소리를 내도록 독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개막일에는 요셉 보이스가 자발적으로 피아노를 도끼로 부수는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요. 백남준은 옆방에서 이제 전자TV를 좀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노그래프 레코드 케밥, 랜덤 액세스는 관중이 원하는 곳에 자석 기구를 접촉해서 녹음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미 미리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보여주고자 한 백남준의 다다적인 시도는 플럭서스와 연계된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전자 텔레비전을 전시한 이 전시에서 백남준은 텔레비전의 회로를 조작하는 실험을 통해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텔레비전의 속성을 무효화하고 신호 전송에 간섭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전자를 오디오로 작업해 오던 것을 시각적인 장업으로 확장해서 13대의 TV 세트의 회로를 조작을 하였고 소리와 이미지 혹은 빛을 상호 전환하거나 융합하는 실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점 TV에서는 라디오 한 대가 연결되어서 라디오의 볼륨에 따라 스크린 중심에 보이는 빛점의 크기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큐바 TV에서는 녹음기가 연결되어서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의 크기가 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현근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작품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텔레비전을 통해 소리와 이미지, 빛의 상호전환과 융합을 구현한 측면이 다다 작가 라울 하우스만이 40여 년 전에 옵토폰을 도안하면서 전망했던 점과 비견됩니다. 기계예술을 전망한 다다는 현대 과학기술과 공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하우스만은 전통예술을 대체할 새로운 예술의 발전을 기술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계복제 이미지로 창작하는 데 머물지 않았고 시각에 한정된 미술에서 탈피하여 다른 감각을 포용하고 시 공간의 한계를 탈피하는 기계시대 예술을 전망했습니다. 여기서는 백남준의 전자텔레비전 실험이 하우스만의 기계예술에 대한 전망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19년 포토몽타주 작업을 선도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하우스만은 기계로 복제된 대중매체의 이미지 파편들로 구성된 포토몽타주로 전통적인 재현의 법칙과 시점을 전복시켰습니다. 전통예술을 기계예술로 대체하여 반예술을 외쳤던 운동으로서의 베를린 다다는 1920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에 근거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하우스만은 당시 기술로는 구현되지 못했던 장치, 즉 소리 신호와 이미지 신호의 상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변환 장치인 옵토폰을 고안했습니다. 이것은 1922년 당시 이 장치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한 재원이 부족해서 제작되지는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옵토폰은 하우스만의 기술에 대한 전망, 즉 시각에 매몰된 예술을 소리와 융합하여 공감각적인 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고 기술을 통한 근본적인 예술의 전환을 지향했습니다. 여기서는 역사에서 망각된 장치인 옵토폰과 백남준의 전자텔레비전 실험과의 관계를 미디어 고고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다에서 네오 다다로의 전환을 미술사적인 형식의 계승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예술에 대한 두 작가의 구상을 기술인식론적인 맥락의 연관성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빛을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인 옵토폰은 1912년 버밍햄 대학교의 물리학자 알베가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처음 고안되었고 1914년 독서 보조도구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인쇄된 페이지를 스캔해서 빛의 반사를 셀레늄 셀로 보내 소리로 변환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인쇄된 페이지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재였습니다. 하우스만은 빛과 소리의 주파수의 차이를 이 장치로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빛으로 변환하거나 빛을 소리로 변환한 장치인 옵토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소리와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전환하는 실험은 토마스 윌프레드가 발명한 클레빌럭스 장치에서도 시도되었습니다. 빛을 위한 키보드라는 뜻의 이 장치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빛을 만드는 시각적인 기계였습니다. 시각적인 악기였습니다. 윌프레드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 빛을 조작해서 스크린 위에 추상 형태를 만들고 색채 음악을 만들었으며 뉴욕에서 클레빌럭스 공연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하우스만은 1920년에 뉴욕 잡지 기사에서 소개된 클레빌럭스와 하늘에 부유하는 색채 사진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윌프레드는 색채 피아노를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한 색채 요소를 보았고 소리를 시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윌프레드가 소리를 이미지로 전자 변환시키는 가능성을 간과했던 반면 하우스만은 소리와 이미지의 신호 융합 가능성에 주목하여 클레빌럭스를 변형시켜 옵토폰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우스만은 광학 및 음향학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지속했고 1921년부터 23년 사이에 Presentism, Optophonetics, 음성 영화부터 옵토포네틱스까지와 같은 주요 저술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1921년에 출간한 프레젠티즘에서 옵토폰을 위한 기초적인 개요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의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안이한 재현은 완전히 종결되었다라고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에서 탈피한 새로운 창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전기과학적인 회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1931년에 출간된 과도하게 발전된 예술에서는 포화 상태에 이른 시각예술에 대응할 옵토포네스티시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옵토폰을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우스만의 관심은 소리를 이미지나 색채 등으로 시각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자 신호를 소리와 이미지나 빛으로 전환해서 전송하는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우스만은 옵토폰이 전망했지만 구현하지 못했던 이 지점, 즉 전기 신호의 전송을 통한 소통이 백남준의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에서 기술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다와 네오다다 간의 역사적인 교류에 대해서 다다가 반복되는 이유는 다다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브라이언 기슨의 언급이 흥미롭게 회고됩니다. 하우스만이 옵토폰으로 던졌던 질문, 즉 기계예술로의 전환에 대한 촉구가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기술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편 하우스만은 신호를 전달해서 신호와 빛을 상호 변환시키는 전자장치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극복하게 하는 텔레프레전스, 원격 현전의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의 신체 현존의 경험을 위한 원격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원격 기술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우스만은 프레젠티즘에서 기계적인 의식과 진취적인 공학의 발명에 의거해서 현대인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화나 비행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로질러서 거리가 극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전화기를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는 전자 파장이 전달되어서 소리의 신호로 전환된 것이며 이 목소리는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두 지점이 마치 선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시각 그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술에 의해서만 우리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모델이 텔레비전입니다. 여기서 사뮤엘 웨버가 설명한 텔레비전 매체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은 거리를 단순히 극복하기보다는 거리의 개념 자체를 단축, 쇼트서킷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를 시각으로 직접 바꿈으로써 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텔레비전 매체가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특수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단축은 신체가 시 공간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우스만의 프레젠티즘에서 이미 웨버가 설명한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을 인지했음이 주목이 됩니다. 하우스만은 전자적인 변환을 통해 현존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장하여 우리의 신체가 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통신 기술을 통해 전송되는 소리와 이미지 신호가 우리 신체 부분을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신체의 확장, 소매틱 익스텐션 개념은 신체가 시 공간에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합니다. 소리와 이미지의 신호 융합 가능성을 타진한 옵토폰의 이러한 전망은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백남준 역시 전자로 가능하게 된 원격 통신과 동시성을 작업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1961년, 62년에 원격 통신 기술을 활용한 음악회를 구상했습니다. 즉,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곡집 C장조 전주곡과 후가의 왼손 부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른손 부분은 상하이에서 각각 동시에 연주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정오 평균 시 12시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1분에 80번으로 맞추어진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양손 부분을 연주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두 연주가 합쳐지는 것을 청중이 듣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원격 통신이 기술 상상적인 방식으로 두 개의 다른 지역에서 연주를 함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텔레비전 위성이 실행되기 전이어서 이 연주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시 공간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백남준은 1963년에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에서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을 매체로 활용했습니다. 소리와 빛이 동일한 전파 구조를 공유하며 빛과 소리의 발산 차이는 단지 주파수의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생방송을 매체로 사용하여 회로를 조작하고 직접 전자 이미지 신호로 작업했습니다.
따라서 1963년 4월 1일에 서독의 두 번째 방송 채널 ZDF가 시작되기 몇 주 전이었던 당시 서독 유일 핵백 TV 채널이었던 ARD의 방영 시간인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이 전시가 열렸습니다. 디터 다니엘스가 기술했듯이 이 전시는 문자 그대로 텔레비전 방송을 전시한 첫 전시였습니다. 현대 과학기술과 기계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의 창작을 추구했던 다다와 연관해서 돌아볼 때 이 전시는 예술에 대한 다다의 질문을 성찰하고 이에 텔레비전을 매체로 한 기계 예술을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한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음악의 전시 부분에서 소개된 액션 뮤직과 소리 콜라주 작업은 고전 음악과 그것의 연주라는 관습, 그리고 화음이라는 규범을 거부해서 반음악을 내세운 다다적인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계음과 녹음된 소리를 포용한 백남준의 소리 콜라주 작업은 하우스만의 몽타주 작업과 흥미롭게 비교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제시된 전자 텔레비전 부분은 하우스만이 구상했던 옵토폰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실현한 텔레비전 실험으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옵토폰은 백남준의 텔레비전 아트, 비디오 아트의 실행,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비디오 신티사이저의 개발을 예견한 장치였습니다. 본 발표는 실현되지 않고 망각된 장치인 옵토폰이 촉구했던 기계 예술, 그리고 이를 통한 감각의 확장, 시공간의 재구성, 원격 기술로 연결하여 소통의 범위와 층위를 확장하고 있던 아방가르드의 비전을 미디어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구현한 아방가르드의 전망을 예견했던 옵토폰을 소환하여 현재와의 연결 가능한 지점을 찾아보고 현재의 창의적인 실행을 촉구했던 기억의 층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백남준은 우리가 마치 현재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폐허를 계속 파헤치지만 우리는 과거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현재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다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불러낸 과거와 대화하는 생소한 관계를 인정하는 현재는 과거와 새로운 관계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는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옵토폰의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하우스만과 백남준이 공유했던 기계예술적인 전망이 역사적 시간의 전후라고 하는 선형적인 시간이 아닌 불연속적인 시간 안에서 만남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